캄캄한 밤 아빠와 엄마 눈을 피해 쌍둥이 남매가 한바탕 파티를 엽니다. 두 살배기 앤드류와 라이언은 가볍게 침대를 탈출해 소파에서 뛰고 구르더니 모든 베개를 총동원해서 산을 만들고 또 체조까지 하는데요. 정말 신이나 보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아빠와 엄마가 방에 들어와 이제 그만 자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가기가 무섭게 다시 놀이에 여념이 없는 쌍둥이 남매. 체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영국의 한 감독이 만든 폴리의 비밀이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14분 남짓 짧은 영화 속에 음향효과 전문가인 폴리 아티스트 두 명이 등장합니다. 화면 속 주인공 움직임을 따라 걷고 또 장면 장면마다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미세한 소리까지 이들의 손을 거쳐야만 탄생합니다. 영화 속 곳곳에 이들의 숨은 노력이 배어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번 작품은 몬트리올과 워싱턴 DC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상점 계산대 앞에서 강아지가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뭔가 했더니 직원이 들고 있는 인형인데요. 발만 동동 구르는 강아지가 빨리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이가 이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자주 장난감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형을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 자기 몸집만한 인형을 덥석 물고 경쾌하게 밖을 나서는 모습에 엄마 미소를 짓게 합니다. TVC 이수정입니다.